지금 여기도 옆에도 보이시지만은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는데 전주천에 이번에 버드나무들이 많이 베어진 것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좀 상황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전주시가 작년 3월에 키가 큰 버드나무 약 260여 그루를 벌목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물가에 자라나는 크고 작은 나무 한 천여 그루를 베냈습니다.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통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렇게 베고 나서 약그 남천교 일대 35구의 그루의 버드나무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생태자치협의회 자문을 거쳐서 하겠다. 약속을 했군요. 예,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도 이제 같이 둘러보고 조사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사실 아무런 협의 없이, 그러니까 사실 그 2월 14일 날에도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생태자치협의회나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이 나무를 베는 것이 어떠한 이익도 없고 이 나무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2월 14일 날에 통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작은 나무들을 하나둘씩 베기 시작하더니 2월 29일 새벽 야음을 틈타서 새벽 6시 반이니까요. 해가 뜨기 전에 벌목 작업을 시작해서 나머지 35그루에 굉장히 키가 크고 수려한 버드나무들을 한 그루도 남김없이 다 베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도 그때 베어진 예, 건가요? 그 핵심적인 구간 아래쪽에 있는 나무인데요. 거의 그날 같이 베어진 나무로 옆에 보니까 막 톱밥이 있네요. 추정이 됩니다. 예,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네. 이게 더 이렇게 좀 화가 난 이유는 그렇게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전주천은 그 성공적인 자연하천 복원 모델이었잖아요. 이거를 사실 시민사회가 행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1999년에 이제 전주천을 다른 하천처럼 둔치를 넓게 펴서 뭐 꽃밭도 만들고 뭐 물놀이장도 조성을 하고 뭐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런 사업 계획들을 냈을 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그 오염된 도시마천이 아닌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 즐길 수 있고 생태계가 같이 살아있는 그런 하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천의 오염원들을 차단하고 먼저 여울과 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도를 정비했고요. 이 호안에는 자연스럽게 토사들이 덮이고 거기에 이제 갯벌들이 자랄 수 있도록 갯벌들을 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는 자연이 씨앗을 가져다가 바람과 햇볕과 비가 길러준 버드나무들이 자랐거든요. 이런 버드나무들을 저희가 사실 가꾼 겁니다.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들,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가지를 쳐주고 곧게 곧게 길러서 만들었고요. 그 결과 전주천은 그단세 종에 불과했던 도심의 물고기들이 20종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주변에 물옥새라든지 갈대라든지 수크령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갯벌들과 버드나무와 어울리면서 정말 멋진 경관을 만들어냈고, 또 저기 한옥마을에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이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징검다리 위에서 예쁜 한옥을 입고 사진을 찍는 그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버드나무나 이 전주천의 갈대숲은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함께 가꾸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복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징과 같은 공간이었고, 버드나무는 그런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여러 생태계의 중심에서 버드나무가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잘려나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거 이 천변길에 버드나무들이 또쭉 보이시잖아요. 저 버드나무들이 사실 이제 전주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이거든요. 하천 곳곳에 버드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도 가로수를 있었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가로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천변에는 원래 버드나무가 한옥마을 구간에도 굉장히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추억의 공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였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함께 잘려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소중하고 함께 만들어 왔던 것들, 공중탑들이 잘려나가는 모습들을 앞에서 보게 된 거여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사시사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다른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줬고요. 그 밑에서 많은 사연들이 있던 건데 그런 추억마저 함께 잘려버렸다라고 하는 상실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우범기 전주시장은 뭐 홍수 예방 뭐 이런 얘기는 애초에 했지만 네. 그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새벽에 공사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자기가 뭐 많이 혼이 났다, 네. 뭐 시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유속의 홍수에 영향을 주는 나무들은 자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면, 뭐 갖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천을 시와 협의하고, 시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협의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네.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생태하천 협의회라고 하는 민관 협력 기구가 활동을 해왔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실제 많은 거의 전주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생태하천 협의회를 통해서 함께 협의가 됐고 네.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그 생태하천 협의회에서 그 담당 국장이 직접 약속을 했고요. 네. 또 현장을 같이 둘러보면서 앞으로 하천의 준설과 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하천 협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생태하천 협의회에서 소위도 만들어서 준설 문제도 협의하고 벌목도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잘리기 약 보름 전에도 네.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네. 생태하천 협의회는 현재 남아있는 한 40여 그루 정도의 버드나무는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고 네. 그래서 굳이 그 나무를 벨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준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네. 이제 새벽 시민들이 보지 않는 이런 새벽 시간에 이 나무를 뵀습니다. 저희가 달려왔을 때가 10시였는데요 네. 이미 그때는 다 나무가 베어진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한 그루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를 상황입니다. 시장이 좀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요. 저쪽에 이제 삼천 전주천 합수변에 보니까 포크레인들 뭐 이렇게 트럭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던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준설을 하면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갈수기에 이제 보통 하천 정비, 하도 정비라고 하는 준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봄이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네. 곧 있으면 이제 그 하천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산란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저렇게 준설을 해서 바닥을 이렇게 다 흔들어 놓으면 알을 붙일 곳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산란철을 앞두고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이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조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예를 들면 물고기의 보릿고개인 셈인데요. 그런 기능들을 저런 버드나무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버드나무는 지금 초록빛 노란 꽃이잖아요.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빨리 씨앗이 돼서 꽃이 떨어지고 또 수분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주면서 그 곤충들이 먹고 살고 물고기들에게도 먹이원이 되는데 버드나무가 다 잘려버리고 또 수달을 비롯한 이런 살기라든지 이런 은신처가 이런 수변 공간인데 이런 수변 공간들을 다 준설을 해버리니까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살아갈 곳이 없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 남지 않은 흰몸 물대새 같은 경우도 자갈밭이 다 사라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갈밭을 다 뒤엎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인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멸종위기 종 서식지는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인 관리라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멸종위기 서식지를 보호해야 될 시장의 의무를 저버린 거고요. 예. 또 하천 기본계획 상에서 예. 하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천 기본계획 상에서 홍수 위험이 있다고 하는 제방이 없는 네. 저기 어흥골 쌍다리 구간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이제 보아나 낙차공원 같은 현장 구조물에 대한 점검들은 하지 않고 네. 오히려 하천 기본계획상에서는 하상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으니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해결적으로 그냥 과거에 콘크리트 호환이 들어갈 정도로 자연이 사실은 그 예전에 상처들을 다 덮어주고 회복을 시키는 것들을 다시 다 긁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하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 있는 공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하천법 자체를 저는 좀 위반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홍수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천을 안정되게 흐르게 하는 그런 나무들을 베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좀 심합니다. 물이 좀 빨리 흘러 내려가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큰 비가 오면 이 보통 우리가 호안이라고 하는 호안들이 유실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시급하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정비해야 될 것들은 그런 유실된 호안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2020년에 아마 그때 좀 큰 비가 왔을 때 좀 쓸려나간 것들이 아직까지 복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 버드나무를 이렇게 그 베어내고 준설을 한다라는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답답하고요. 그 지금 향후 좀 계획이 있나요? 이런 어떤 우범기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우리 저기 전주뿐만이 아니고 그 사대강 사업을 놓고 보면 뭐 보를 개방하고 보를 철거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환경부도 물관리 100년 대계라고 해서 기존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그러니까 자연 해법에 기반한 하천 관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되돌리는 그래서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도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주천이 있는 건데 사실 전주천은 이 사대강 사업 이후에 어떤 하천의 복원이라든지 재자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앞서갔던 하천입니다. 사실 뭐 유럽에서 여러 가지 하천 복원 사례들이 나와 있지만 저희는 유럽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자연하천을 관리할까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기반에 의해서 물의 순리를 존중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복원을 하니까 이게 복원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우리는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근로컬한 명품 하천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 정책보다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민관 협치로 만들어낸 전주시장이 상당히 앞서갔던 모델이었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다시 하향 평준화되고 전국에 있는 어디에나 똑같은 방식의 이런 뭐 인공적인 이런 시설물로 채우겠다라는 부분들이 오래된 도시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까지 저희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